누가 천국에 들어가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뭐 예수 믿으면 다 가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 말에 맞아요. 예수만 잘 믿으면 가요. 그런데 그 믿음이 신념인지 신앙인지 또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이건 좀 다른 문제더라 이 말이야. 오늘 구원론 갖고 정말 해석이 분분하고 또 이건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 축복받고 잘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한번 딱 천국 들어가면 끝나는데 이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느냐고 얼마나 무섭냐고. 저는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가운데서 여러분 넉넉이다 천국들은 복된 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에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럼 너희 중에 누굴 말할까? 불신자일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말한 거요. 너희 중에 혹 못 들어가면 어떡하냐. 왜 그까? 2절. 그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았다면 참 믿음은 실천이 돼야 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3절 이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여 같이 그가 내가 너와 망상과 같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라 했다 했으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약속했어도 못 들어갈 자 많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이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에 나와요. 자 읽어봐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신 양이기 때문이라. 내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와 마사에 지냈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을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광야 40년을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노아의 명세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40년 광야 생활에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미혹되어 망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또 고린도서 10장에 말합니다. 10장 1절부터 보면 같이 읽으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냐느니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이 바다는 세례죠. 세례 받았어요. 물세례 받았어요. 모세의 소가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반석에서 음료도 마셨으니 그러면 만나도 먹고 반석에 음료를 마셨으니 생수를 마셨어요. 그들은 따는 신령한 반석 마셨으며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러면 말씀도 먹고 성령 의뢰 받는데 그런데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의 광야에서 멸망하셨다. 아니 홍해 건너기 전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임박 문설지 바르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유월절 양 이런 흠은 양을 잡은 것은 말씀 본 거예요. 그리고 홍해도 가르고 세례도 받았는데 근데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므로 멸망받았대. 세례도 받고 말씀도 먹었는데 총 못 갔대. 이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김까지 즐기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매니 그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함과 같으니라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그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이 멸망하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원망하지 않게 원망하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가 되어 또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 즉 선주를 생각해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애굽 광야 가나이면 애굽에서 세상이죠. 거기서 유월절 양을 먹었고 시작을 경험한 거예요. 홍해를 건넜어요. 물세를 받았어요. 여기서 난리가 났어요. 여기서 육신의 정욕, 안목을 이생과 자랑 이 문제 다 걸려 넘어가지고 망했어. 그래서 여기서 결국 못 가. 결국 못 갔어 이 사람들이 지금 멸망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 지금 이제 요단강 건너서 불세를 받고 가나안 못 갔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전체를 하나 갖고 설명하다 보면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한번 봐봤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어떤 날 여자 주여 구원을 받자가 적으니까 물어봤어요. 그 얘기에 도모드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드라이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으라 예수님 친히 말하거든요. 힘쓰고 예수도 못한 자가 많다. 직접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을 쏟으며 그가 나는 너희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느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해 우리는 주여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되 나는 너에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향악한 자 따라가라 하리라 그러면 먹고 마셨고 다 했는데 못 간다고 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요 이게 예. 또 비슷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보면 아까 같이 읽으시죠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간 자 많고 생명이 넓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께 넓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 좁고 협착하지요. 오늘 저녁도 이렇게 피곤한데 나오기 어렵잖아요. 주일성도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근데 여기서 뭐인가 그러니 거기서 이제 이어서 말을 연결인자 열매 얘기입니다. 거기서 상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 노략질은 이리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떠는 것이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하튼 좋은 나무와 다른 열매 꼭 못된 나무의 아픈 열매를 맞니 자, 그 사람의 삶의 열매는 행함이 나와야 되고요 진짜 산 믿음의 나무라면 좋은 열매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냐는 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게 지옥이죠 이러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들 주여 전에는 천국이 될 것이 아니오. 단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함이 나왔어요. 행해야 된다.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이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없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낸다. 많은 고난이 있지 않았나일까. 그럼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나갔고 능력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뭐란가. 불법한 자들아. 그때 내가 무슨 말인가 하되 내가 놈이 아주머니 불법한 자 날 떠나가라. 불법. 말씀을 살지 못했어요. 그럼 누군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 나 듣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음 믿으니까 그 지금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생각 같으냐. 반석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죠. 행함은 지혜로운 생각같이 반석에 집을 지은 것이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지에 부딪히지 무너지 않냐 이런 주출 반석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환란 주초 바람 창수가 난 마지막 환란이 오는데 반석의 집을 믿음으로 정확히 지은 자는 통과할 것이오. 말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것 같으리니
이상 윤리, 도덕, 철학, 뭐 불교, 유교 다 모래 위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된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부딪히되 문에 그 문이 심하니라.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너무 쉽게 넘어가 버려. 여기에 고민을 안 해요. 어찌 가겠지. 아, 이만한 사람 지옥 보내려고?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그 중에 몇 분이 여기서도 어쩌면 되겠지 하고, 그러나 만약에 못 가면.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고, 선지자 말씀도 전했는데, 불법에 앉아 떠나가라. 아, 성경 진짜 어렵네.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진짜. 고민이네. 저도 설교기도 고민이네. 이게 진짜 성경을 전체, 그래서 제가 한 군절을 갖고 내 얘기 많이 보다도 성경 전체를 아주 맥을 한번 보려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말하기를, 어떤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행하여 영생을 드릴까? 자, 행함으로 영생을 드릴까? 예를 그리시되 어째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번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지켜야겠어요. 자, 그럼 어느 계명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네 부모가 네 이웃을 네 자녀가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때 가지고 시작. 그 청년이 이 모든 걸 내가 지켜나온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랬어요. 그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아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말을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데 다 팔아갖고 가난 주려고 하니까 해도 너무 근심하면 떠나가니라. 이 청년이 좀 갔을까 못 갔을까? 못 갔죠. 다시 돌아왔단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누가 그 아니 전 재산을 다 팔아갖고 다 나눠주면 천국 간다고 하면 지금 예수 어떻게 믿냐고 지금 이렇게 성경 어렵게 했으니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거 나도 해석하기도 어렵네 진짜. 여기서 정말 설교하는 입장에서 목사들이 정자 설교 잘해야 되거든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겠다. 그러면 율법으로 보면 이제 다 팔아라 할 것이고 나눠주라 할 것이고 그러면 누가 교회 나오냐고 지금. 11조기도 힘든데 그러면 왜 또 이렇게 기록했냐고요 지금. 근데 저는 이거 해석을 이렇게 생각 들어요. 자, 여기서 영생 얘기 나왔거든요. 무슨 해야 영생 얻을까? 이 사람은 믿음이 아니고 행함으로써 영생 얻으려고 생각했어요. 첫째 질문이 잘못됐어요, 이 사람. 무슨 일을 행하여야 영생 얻을까? 행함으로 안 돼. 그래? 그럼 너는 그러면 너 한번 계명 지키라. 계명 지켰습니다. 지켰다고? 네가 계명 지켰어? 그러면 너 이 네 몸처럼 사랑한다면 네 소유 다 가난을 파놓고 죽어. 못 지켜. 넘어갔어. 처음부터 질문을 잘못했어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얻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행하면 갈비게니까 어디 한번 행하면 그러면 다 팔아갖고라 못하거든. 뭐든 가. 이 율법주의자들이 한계예요. 절대 못 지켜요. 그래갖고 이러면 전국에서 하나도 없어. 이대로 지켜야 한다고 다 팔아라고 하면 이단 되버려. 무슨 행위로 가려고 행위로 못 가. 행위로 하니까 막상 팔아 못 팔아. 못 팔으니까 너 행위로 안 돼. 믿음으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고 재용서 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 재용서 그분 피를 믿고 그 피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해서 내 삶이 변화돼가지고 남을 줄 수가 있는 사랑이 와서 억지가 아니에요. 그래 구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열매가 되겠죠. 그것이. 그래서 이 청년은 결국은 자기 행위로 막상 못 지키는 것을 깨달았지? 네 재물을 못 팔겠지?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쪽 해석으로 못 해버리면 이게 성경 해석에 미궁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 이단들은 이거 지키라고 아니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구약에 뭐 먹어라 먹지 마라 그럼 지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 복음이 안 돼버린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10절 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가지고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한 것이 아니오 완전히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진실로 너희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 폐한 것이 완성인데 그러므로 누군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냐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렇게 말할 것이오. 이를 행하며 가르치냐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읽어요. 이게 중요 시작. 내가 내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청토하지 못하리라. 큰일 나버렸네 또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데 의가.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소득 11조 다 드리고 해도 못 갔어. 바리새인 못 갔어요. 그럼 어떻게란 말인지 진짜. 너의 의가 성과 바리새인만 낫지만 결코 못 들어간대. 결코 못 들어가. 이 얘기도 똑같은 얘기.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을 따라가면 안 돼. 행위권으로 내 노력으로 된 거니까. 안 되는 거 빨리. 그래서 너희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해봐야 절대 못 간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에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율법 행위로는 절대 못 가. 내가 노력해서 무슨 노력을 어떻게 못 지켜. 우리 율법 못 지켜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회개한 것이고 항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 피를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길이 뭐예요? 율법을 바리새인 서기관도 못 가는 거 어떻게 하란 말이요? 그들은 주님 못 만났어요.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안 믿어 예수님을. 내 행위로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절대 모든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답이 뭔가 보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7절을 봐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먼저 볼 수 없냐 그랬어요. 거듭남은 신령 안경증에 눈이 열려요. 그때부터 신앙생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듭 다시 태어나자면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었나니까 두 번째 못해야 들어갔다 나을 수 있었나니까 엉겁기란 말이죠. 다시 태어나니까 한번 태어나면 되지.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또 나와요. 하고 놀래갖고 그냥 엉겁기란 말이죠. 연계를 모르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은 세례도 되고 또 말씀이 물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면 못 들어간다. 그러면 처음에는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자, 여러분 들어간 순간 죽는 순간이 그때는 보는 것은 여기서 예수를 딱 믿고 나서 천국의 믿음으로 보이고 영의 눈에 띄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과 성으로 거듭나자면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없다. 5절은 그렇게 들어갈 수 없다 나와요. 3절은 볼 수 없다 그랬고. 그러니까 결국은 바리새인 서기관은 물과 성을 거듭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 핍박했어. 누가 예수 죽였는데? 저도 예수 죽였거든요. 자기들 안 맞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사울이. 예,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의 의로 자기 방법 하나님 성기 지금 자기 내 방법을 하나님 성기기 네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육은 육이요 영은 여기니 육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태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해답은 물과 성령 거듭나면 돼요. 성령 답 성령 회개하고 제사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 받으니 성령을 떠나면 신앙생활 절대
믿어지도 않아요. 성령 와야 예수 구속 믿어지는 영. 십자가 피가 믿어지고 죄가 용서가 믿어져. 이게 안 믿어지면 믿으려기도 안 믿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믿어진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다고 타라고 돌아간 사람들 믿으려기도 안 믿어져서 죽으려고 그래요.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데 어때란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 게 안 믿어진데. 이거 믿어진 거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최고의 기적은 예수가 믿어진 거 기적이요. 그 피가 제 용서가 믿어져. 안 믿는 사람은 죽으라기도 안 믿어진 거. 여기 들어오면 귀에 머리가 찡찡 아파지고 설교가 들어다니고 뭔 생각인지 모르겠대. 답답해 버려 그냥. 아, 얼마도 못 알아. 예, 성의 역사 아느니까. 성의 역사 아느니까. 여기 성화 봤던 미용실을 내가 전도를 하고. 그분이요. 아니, 거기다 안 나온 사람 10만 원을 언급해서, 오, 그분이 우파요. 태극기 갖고 옵니다. 이제 미용실 저거 그만 둔대. 갖고 이제 아무리 전도는 안 되고 말을 해도 나 밥도 사주고. 그래서 그때 갖고 이제 이 살 말로 그만 성화 미용실 그만 이제 나이도 막 많이 뭐 그냥 그만 둔대. 아유, 그래서 세도 올려주라고 이제 내가 꽉 오셨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호를 주겠다고. 우리 카페 저 마거진들 거기다 미우셔라고 돈 안 받는다고 처음에 엊그제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오늘 가는 게 아닌데 나 돈 안 받을게. 지금 그거 마거진 거 미용실 끝에 해갖고 아 그러면 뭐 미용실 오고 교회 만나면 되잖아요. 공짜로 준다 해도 하겠다는데 오늘 안 한다. 내가 그러면 전부 그건 다 이제 치운대 예를 들어. 꼬시려고 치우지 말라고 이달 말일에 내가 갖고 온다고 의자 다 갖고 온다고 우리 성도들 미용실 할 사람 그것도 하라고 그 당신 같이 하라고 그런 중이요 지금 어찌 될지 모르겠어.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 안 믿어지가 봐. 그게 성령이 역사야지. 할렐루야. 어떻게든 믿게 해야 되는데 맨날 내 책을 주면 머리가 아프고 나이가 먹고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야. 어떻게 이게 참 좋은 분이더라고. 훌륭한 분인데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역사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어둠을 잡아야 되고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 예. 자, 그래서 바리새인 세관 안 되고 성령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죄를 회개시키고 깨닫게 만들고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서 피가 믿어져야지. 그 제용 근게 그러니까 회개 제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 선물로. 예. 자, 그래서 이게 성령 역사로서 믿는 거지 절대 안 돼요. 그럼 죄 자, 믿으면 죄가 용서에 가리잖아요. 그 회개하면 가요. 근데 회개가 성령에서 진짜 회개가 되는데 여러분 사형이 그 실시한 거 있어요. 4단계 원리 5분이면 돼. 읽고 따라서 오고 영접했고 구원받았어. 당연히 한 천국 백성입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나는 그걸 압니다. 물론 그 내용은 맞아요. 근데 죄를 회개했다면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하고 나에게서 피로 죽으셨다니 마음에 찡하고 눈물이 핑 흘리고 죄를 미워하고 애통하고 통회하고 근데 죄를 미워하고 통회하고 싶어도 안 돼. 맹숭맹숭해가지고 성령에 불이 들어가면 통회 우려야 될까요? 회개하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영접기도 한다고 이제 어쩔 줄 모르니까 마지막 해봐 따라서 그러면서 나는 뭐 진땀물인데 됐을까 안 됐을까 혹시나 마지막 해보는 거죠. 근데 마지막 영접에서 눈물이 핑 한 번 돈 사람이 있어요. 저 그래도 좀 이제 그러면 조금 가능성이 있구나 하고 그냥 맹숭맹숭 따라서 사람 나는 못 믿겠어. 회개가 됐냐고 죄 용서가 됐냐고 나는 그 피가 용서하니 믿습니다. 따라 사랑한 게 억지로 했지 가슴에 찡이 왔냐고요.
이게 구원 문제 중요한 문제거든요, 정말로. 그 제니카윤 그 여자 목사 케냐에서 신 그 그분이 연기가 연락을 받는데 수많은 사람이요. 이 넓은 길로 그냥 가는데 목사 뭐 장로 이 세마포도 너들도 떨어져 갖고 우 좁은 길이 띄엄띄엄 간다는 거. 나는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제가 어떻게 할까?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로 우리 성도 지옥가 어쩔까 막 갔다 오자. 근데 그분이 성경에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 문제가 있는데, 아니 성경 오늘 보세요. 이렇게 복잡하지 이렇게 힘들잖아요. 오늘 보면 내용만 봐도 성경 그대로 내가 찾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령 받고 회개하고 불 받고 오면서 애통하고 오면서 예, 실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많고 힘쓰고 애써도 못 들어간단 말 이렇게 많이 나오고 광야에서도 나와갖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 조금 못 들어가고. 성경에 나왔잖아, 지금. 근데 이걸 어떻게 그냥 쉽게 넘어가고, 목사들의 설교를 그냥 쉽다고 그냥 하고, 그 종교인들만 자기도 못 가고 있으면서, 자기도 못 가. 지금, 예, 종교 다원지, 불교도 구원이고, 그냥 그, 다 지옥이라는 거, 그 목사들. 그 따라가는 사람 다 지옥 가버려.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다음 주 월요일도 또 대전 집회 가고 다 그 얘기 가서 이건 아니다 그 얘기한다고 외치고 다녀. 이 코로나 시대에 누가 환영하냐고요. 누가 좋아하냐고요. 힘들어요. 근데 이건 아닌데. 세상에 나는 존경한 우리 김진웅 목사 통합식 불교 이 사원에서 그 불교 체험한다고 그걸 지지를 했더라고. 큰일 나. 고병찬 목사가 신나라이 막 이랬더만 아니라고. 이 양반이 정신 나간 양반이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 그분이 WCC를 그냥 별로 그 반대는 안 하더라고. 근데 이상하다. 저 훌륭한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요. 이게 통합적 하죠. 김진웅 목사 얼마나 훌륭합니까? 지금도 참 나는 존경하면서도 나 깜짝 놀랐어. 그런 분이 그런 줄 몰랐거든. 내가 놀래버렸어 지금. 이야 진짜 불교 체험한다고 엎드려 있어 귀신만 다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계냐고. 그래서 넓은 길로 가고 쉽게 표현하고 같이 협상하고 다 죽어요. 다 죽어. 기억 한번 적었어요. 천국에 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분 연계도 그렇고 성경도 나와 있어, 지금. 나와 있어. 절대로 타보면 안 돼요. 자, 그 어떻게 살까? 골로새 3장 1절, 6절 이제 이게 나와요. 그러므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유익을 찾으라. 이제 찾았어. 살리심 받았어. 이제 어디로 가? 이제 연계 계속 찾아야 돼.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 하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응? 유익과 생각하고 땅일까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춰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 나타날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래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욕과 탐심 우상숭배라. 그래서 이것들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이제 찾고 살아야 돼. 이제 살림이 받은 가운데서 갓난애가 태어났으면 계속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매일 말씀 먹여야 되잖아요. 숨을 쉬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숨 쉬고 밥 먹여야 되잖아요. 영접 보고 나서 집에 가만히 있어. 죽어버리죠. 믿음 따라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 어떻게 되냐고. 두렵게 따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진행형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잘 들으세요. 시작.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제 성령이 받았고 나 성령을 따라가서 살아야 돼. 그래야 이게요.
그냥 육체 욕심이지 아니라 이제 육체의 속에 거들기 때문에 예?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 둘이 육체의 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리나니 육신의 수가 성령의 수는 내 속에 닮아 싸워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을 잊지 아니하리래. 성령에 따라가면 율법 요구가 이루어진다. 로마서 8장에 나와요. 성령 이제 문제 성령 오셔서 인도하신 바 되고 율법을 잊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잔과 방탕한 것들이라 또 아까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각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어쩐다고? 받지 못할 것이오. 육체의 열매는 육체의 그들 따라 뭐든니까 총무과 나고 딱 나왔잖아요. 육신의 영으로서 뭐 현실을 죽이면 사는데 영에서 육을 이기고 음란한 것을 이기고 말씀도 살아야 될 건데 음란에 넘어가 버려서 애인도 몰래 살아. 그 주일에 539장 찬송 부르고 회개시켜. 그 용서에 믿습니다. 아이고 용서 받았네. 그리고 또 다음날 또 별짓거리 다 해. 또 와. 그 용서가 될까요? 말도 아니죠. 안 돼요. 처음부터 아예 죄질을 안 먹고 물론 통의 자보가 용서함 끊고 행위가 바꿔져서 회개 합당한 열매가 삶이 바꿔지고 변화되고 절대 다시는 안 가야지. 또 가. 걔가 토했던 거 또 먹어. 지옥 가죠. 가요. 절대 갑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지금. 그래서 오직 이제 오직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 근접함이 있느니라. 성령 아홉 가지 열매 입사 시작.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게 그 정욕과 함께 탐심을 못 박아내니라. 그래서 정과 함께 육체 탐심을 못 박아 죽어야 난 날마다 죽느라고 성령에서 열매를 맺으면 성령에서 열매 사랑하고 성기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 행하면 이게요. 여러분 자전거를 두 발 자전거에 서 있으면 넘어져요. 페달 밟고 가는 건 안 넘어져요. 성령 따라 하는 건 페달하고 가는 거 그냥. 성령 따라 가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절대 살아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육체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세상 바람 못 이겨. 세상의 향락, 쾌락이 얼마나 좋고 세상 가치가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 중국에는 탕 위에 흘러가지요. 그대로 산고기는요. 물이 흘러가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고 이 폭포도 고기가 올라간대요. 세상에 뭐라 하더라도 핍박받아 견이 가. 산고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는 생명 있는 성도는 주님과 교제하고 은혜 받고 믿음 오고 신령한 영적 세계 열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그걸 이기면 살아. 우리가 말씀 지킨 것이 편해. 안 지키면 고통과 괴로움이 와. 말씀도 사는 것이 잘 편해. 죄 지으면 너무 괴로워. 그러면 회개하고 통회 잡고 말씀 살면 이렇게 평안하고 좋거늘 무엇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 근데 나는 죄 지어도 나 마음에 고통이 없어라? 고통 괜찮아야 돼? 그건요, 영이 없는 사람이요. 영이 없는, 예. 생명이 있으면 부딪혀야 돼.
성령의 육과 육신의 세계는 싸워. 갖고 너무 괴로우니까 동의가 차라리 내가 내 앞에 내 안에 그냥 산 것이 이렇게 좋은 거를 뭐 때문에 딴 돌렸을까? 이 고통 지옥 같은 생활이 지옥 같은 잘하셔야 돼요. 행복 없어요. 평안이 없어.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고 했어. 다윗도 말씀대로 살아본 것이 행복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모든 삶이 죄이지 말고 도둑질을 만들고 거짓말을 만들고 모든 삶이 절대로 그것이 산 것이 말 산 것이 또 감동해서 남을 주고 산 것이 나를 차라리 편해. 우리가 나눈 것도 빵 하나를 내가 다 먹고 싶지만 나머진 게 나눔이란 것은 쪼갠다 그러거든. 그거 내가 반쪽 먹는 게 차라리 편해. 그거 주고 행복해. 준 게 좋아. 그 사람 살려준 게 나 좋아. 그 말씀 사니까 이렇게 좋거늘. 주님 그건 성령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남을 밟아버리고 남을 못하게 하고 뺏어버리고 갖고 내가 더 많이 얻었어. 그거 좋아? 좋다는 것은 성령이 없으니까 좋아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불편해. 절대로 안 편해. 편하게 살아야지. 사람이 마음 편해야 살지. 마음 편해야지. 행복은 마음 편해야지.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구원은 다른 게 없어. 성령 따라 가서 잡을 수밖에 없어. 자전거 다 가, 빨리 가야 돼. 그러면 천국은 넉넉히 가요. 성령 따라 전도도 하고, 봉사도, 응시도, 충성도 하고, 아무것도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는데 몰라고 그래요.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나와 있어요. 근데 커트라인은 잘 모르겠구만, 나도. 성경이 많은 예수 말씀이니까 주님은 이제 정확히 봐라. 이제 내가 당신 가겠어, 못 가겠어. 내가 그러고 있으면 나는 이단 되버려. 이놈! 내 영역이야. 지금도 못 가게 생겼는데 회개시켜 내가 가게 만들 수 있다? 하나님, 그건 죽고 내 죽거죠, 이놈아. 이단 같은 소리, 임마. 근데 내가 대충은 막 이 정도 되면 서울대가 들어가려면 수능 360점 돼야 되는데 그 뭐 마지막 제가 시험 보면 알지만 360점 가는데 괜히 300점이면 된다고 거짓말 쳐갖고 떨어지지 말라고. 그 자기가 이제 심판 때 앞에서 들어가 안다고 내가 그 몰라요. 그러나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하고 나는 가르쳐야 돼. 이해가 돼?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첫째 부활이고 밀봉이 있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것을? 그 속에는 제일 하나님 말 건데. 하나님의 영역을 가지고 침범하지 마라. 그러나, 지금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해. 그래서 어쩌라고? 너도 지옥가, 목사도. 누가 책임지라고? 그래서, 계시로만 생명체 이름을 지어버린 다 있어요. 칼빈이 한 번권에 이용하는 거에다 큰일 나 그런 말을 이용한 거 없어. 생명체 이름 지워버리기도 해요. 진짜예요. 정말로 조심해야 돼. 두렵고 떨리면 구원을 이루리라. 오늘 성경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넉넉히 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